마침내 한국개신교 최초의 단일 연합기구가 탄생했습니다. 오랜 기간 반목과 다툼을 이어오며 사회의 걱정거리로 전락했던 한국교회가 모처럼 전한 반가운 소식인데요.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적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7개 교단을 비롯해 교단장회의 소속 15개 교단이 참여하는 가칭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그 역사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출범 예배는 1885년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세운 한국의 어머니 교회 정동 제일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예배엔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리해 한국교회 최초 단일 연합 기구인 한교총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환영사를 전한 기감 전명구 감독 회장은 그동안 유례가 없었던 역사적 쾌거를 이룩한 대사건이라며 분열의 시대를 벗어나 연합의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장 합동 김선규 총회장은 설교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 될 수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더 힘을 합해 쓰러져가는 한국 사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 될 때 힘이 있습니다. 하나 될 때 가능합니다. 하나 될 때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 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더 커짐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어진 출범식에선 한교총에 참여키로 한 전 교단장들이 등단해 지난달 합의한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경쟁과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최소화된 조직으로 공교단의 합의에 따라 대정부 활동과 대사회적 기독교 변증 역량을 극대화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한다. 선언문엔 한교총이 한기총의 2011년 당시 77 정관을 기본 틀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정관 이전 가입 교단과 교단장회의 회원 교단을 포괄하는 한편 77 정관 이후 가입된 교단은 재심을 통해 이단성 시비를 막기로 했습니다. 또 한교총이 교단들의 상위 기관이 아닌 교단들의 연합 기관이라고 정의하고 각 교단이 갖고 있는 신학적 정체성과 전통을 존중하면서 복음 진리 사수와 전파라는 한국교회의 공동 목표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정원입니다.